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수타 소바 체험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타 소바를 만들면 내 속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의 메밀국수 입문 초보 시기는 매일같이 메밀가루의 향기와 밀가루를 만지는 것이 기대되고 흥분과 즐거운 상태였습니다. 한편으로 잘 못 만들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만족감이 찾아와 보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구를 시작할 때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천장에 당구공들을 세우고 쓰리쿠션을 그려보는 초보자 때의 그 느낌, 당구의 세계에 들어섰을 무렵 점수로 내 실력이 판단되고 에버리지가 생기는 쾌감이 있었습니다. 나이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수타 소바는 배우는 순간 빠져들게 되었고 새로운 삶의 체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직이나 퇴직, 은퇴에 대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걱정은 당시에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어느 도시라도 밀대 한 개만 있으면 소바를 만들며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여유로워진 것은 있습니다. 체험교실 말고 소바집 하지 뭐하는 퇴로가 있다는 느낌일까요? 오늘도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소바교실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구하고 있지만 중간중간 허위 매물로 사람을 더 바쁘게 만드네요. 지하철 타고 출발하려고 하면 물건이 나갔다는 전화가 오는 거죠. 이외에도 기발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더군요. 소바 체험 교실은 싱크 시설 하수도에 있어야 합니다. 부엌이면 더 좋고요. 일반 사무실에는 잘 없는 시설들이죠. 물론 있다고 해도 따로 떨어져 있으면 조금 그렇고요. 또 계단을 오르다가 1층에 음식 쓰레기 냄새가 나거나 지저분하면 차마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하루에 5개 이상 보고 있는데 이것이 마음에 들면 저것이 못마땅하고 그렇습니다. 금액도 사무실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소바 체험 교실이라는 공간이 매일매일 만석을 이루는 일이 아직 없습니다. 너무 크거나 호화로운 사무실은 맞지 않는 상황인데요. 차라리 음식을 팔거나 커피를 팔면 부가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상가를 고를 수 있을 건데 아직은 수타 소바 체험 교실에 맞는 사무실을 쉽게 고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수타 소바 체험의 세계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 혼자 알리고 있는데요. 당연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제소바를 좋아하는 팬도 늘고 그로 인해 수제소바면을 다루는 식당이나 공방, 지역의 클럽들이 확대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